사랑아, 지금 엄마랑 빨리 가야 돼. 우리 시간이 늦었어. 안녕. 꽃은 이따가 또 만나는데. 사랑이와 처음으로 단둘이 여행을 떠나는 날. 여행이라고 하기는 좀 짧은 거리지만 서울 홍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랑이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우리 버스 탔어요. 사랑아, 우리 어디 가? 사랑이랑 서울 가려고 버스 탔어요. 이따만 해도 사랑이가 아주 컨디션이 좋죠. 아이랑 다닐 때는 이렇게 다 싸갖고 다녀요. 물, 가방 안에 간식과 여보로 분유병은 필수로 챙겨서 다닙니다. 기분이 안 좋아졌어. 신나게 왔잖아. 이거 파티야, 사랑아. 노래하면서 즐겁게 노는 파티야. 공연장까지는 신나게 왔는데, 교통거랑 갈라? 공연장에 들어서자 어두운 내부와 커다란 음악 소리에 사랑이가 우리하는 그런 거 놀랐어요. 나가자고 하더니 싫어? 다시는 들어갈 생각을 안 왜 하네요. 싫어? 응? 왜 싫어? 왜안 가? 근처 편의점에 언니, 가서 언니, 그거 과자와 하나만 해? 설탕으로 설득을 시도합니다. 결국은 설득에 실패하고 홍대 거리를 구경하러 가기로 했어요. 평소 얻기 힘든 젤리까지 얻고 사랑이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언제 먹는 거야? 얌얌얌. 클럽 공연 관람은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홍대 밤거리를 사랑아, 구경합니다. 노래 들으러 가는 건 싫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협상을 노래 들으러 가는 건 시도해보지만 싫어? 애물차게 왜 거절당하죠. 싫어? 시끄러워? 공연 보러 온 건데 공연 못 보네. 예쁘다, 맛있겠다. 뭐야, 그래, 나 처음 맛집 오네? 구경이나 다니자. 자기 예뻐. 아예 있죠? 저기? 줄선것 같아. 마카롱 가게인가? 디저트 가게인가? 티슈 있나? 맛있어 보이는 식당들이 정말 많았고, 애랑 진을 빼니까 너무 배가 고팠지만, 막상 아이랑 단둘이 식당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났어요. 토요일 밤이라서 젊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와 둘이 들어갔다가는 진상 손님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손잘 잡아, 사람 많으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긴 했지만 사랑이와 와, 여기 예쁜 단둘이 가게들. 데이트하는 사랑아.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냥 저기 봐라. 꽃 폈다. 저기 꽃 폈다.
맥주 마시고 싶다. 제기야, 메뉴판이 40일 강화성? 그 강화도 말하는 건가? 돈은 얼굴에는 대지 마. 우와, 좋겠다, 사람이는. 몇 분 타고 가세요? 아직 몰라요. 옆에 아저씨가 예쁘다고 돈 주셨어요. 사랑이 좋겠다, 예뻐. 다른 분들도 엄마의 공이 그냥 지금 왔다. 서울 온다고 좋아가지고. 아, 인천에서 왔거든요. 네. 근데 와서 공연 보러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가요. 시간을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버스 타면은 바로 지방까지 가요. 비록 공연은 못 봤지만 나름 즐거웠던 4살 딸과의 첫 여행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